현장으로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미 각 산업별로 충격이 커지고 있는데 직격탄을 맞은 항공업계는 이미 대량 실업 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임직원 605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 시행되면 올해 초 1,700명에 달했던 직원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비통한 심정이죠. 8개월이라는 시간을 직원들이 상당히 오래 참고 버텨온 것이거든요. 이상직 의원의 사리사욕에서부터 제주항공에 매각을 해서 이익을 챙기려다가 코로나19라는 상황을 맞았고, 인수가 사실상 무산된 아시아나항공도 인력 구조조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내에 노딜 선언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불안한 건 똑같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은 하나도 없고 있으니까. 단 한 명의 조합원도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누가 협력은 없.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산업 현장 고용 충격은 전방위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공항 내부 상업시설 근무 직원은 지난해 16,300여 명에서 현재 60% 수준인 9,700여 명만 근무 중입니다. 국내 여행사 6곳은 올 상반기에만 직원 총 267명이 줄었습니다. 65년 역사의 자일대우 상용차는 직원 475명 중 386명에 대한 해고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 같은 대량 실직 상황이 더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 중에 31에서 56%가 원래 직장으로 복귀하지 못할 것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이 낮은 만큼 실직 이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아서 실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금마저 끊기면 고용 침체가 더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더 적극적인 고용유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CNBC 김창섭입니다.